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. 오랜만에 한번 인사드립니다. 자,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,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의 대학에 대해서 내가 어디 대학을 볼지 모르는 이 불안감 때문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곳은 많은 여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. 자,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국어랑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으로 저희가 대학을 진학하는데, 사실상 평균적인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수학과 탐구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는 국어와 탐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왜냐? 아무래도 우리 이제 최대입시생들은 수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어랑 탐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요.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겁니다. 선생님, 1단계 요 정도 등급이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? 몇 등급이면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래서 선생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? 선생님, 국어 3등급에 탐구 3등급이면 1단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? 또는 국어 4등급인데 탐구 1등급이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, 누군가에게는 가능하다,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게, 자, 그렇다면 선생님 반대로 물어봅니다. 그렇다면 이 3등급과 이 4등급, 이 3등급들의 백분위는 어떻게 되냐? 높은 3등급이냐, 낮은 4등급이냐, 높은 4등급이냐라는 거죠. 자, 간략하게 말씀드려서, 물론 매년마다 1단계 커트라인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, 자, 이 나와 있는 여기 333 또는 411은 모두 다 1단계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. 우리가 무조건 1단계를 합격하면 끝입니까? 아니에요. 1단계는 말 그대로 중간 과정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자,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이 성적대들이 1단계 합격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셔도 돼요. 이 성적대들이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. 이 성적대가 만약에 최종 합격이 가능하려면 실기를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? 선생님, 10m 목달리기는 대략 한 9.7초에 제자리 머리 뛰기는 240D고요. 메디신볼 던지기는 A가 나오면 이 성적대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왜냐? 이거는 정말 1단계 커트라인이 몇 점에서 끝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작년과 작년 합격생들의 20명 이상의 표본들을 갖고 있습니다. 작년에 20명 이상, 재작년에 20명 이상,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성적 차이인데 떨어지고 붙은 학생들도 여러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에는 그만큼 더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, 정말 역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많은 표본을 갖고 있다.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합격시켜 본 적이 있다. 그리고 이 실기, 저 실기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왜 합격하고 저 사람은 왜 불합격해요? 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자, 한 가지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자리 멀리 뛰기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, 메디신볼 던지기 세 종목이죠. 자,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한 학생은 제자리 멀리 뛰기 241을 뛰었고요, B라는 학생은 231을 뛰었습니다. 자, 10m 왕복 달리기는 이 친구는 9.9초를 뛰었고요, 이 학생은 9.7초를 뛰었습니다. 얼마 차이 없죠. 자, 마지막 메디신볼 던지기는, 자, 아시겠지만 이와야 되는 메디신이 이제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벳으로 측정이 됩니다. A 학생은 메디신볼 던지기 A, 즉 만점을 받았다는 이야기고, B 학생은 1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학생들의 수능 환산 점수 차이는요, 2점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. 2점, 단 2점. 자, 그러면 과연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? 누가 합격을 하고 누가 예비본을 받았고, 그리고 또 반대로 둘 다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SWAT 저희만의 이제 갖고 있는 정보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려드리기 좀 어렵고, 어쨌든 이 두 명의 학생들의 이 실기의 기능들은 평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는 거, 선생님, 그럼 이어야 되면 실기가 3대 평가니까 수능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못 잡습니다. 실기는 매우 잘한다고 해서 내가 수능이 낮은 거를 잡을 수 있다? 못 잡습니다. 우리는 3대 평가니까 이 성적으로 잡아야겠다? 아니요.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. 3대 평가이기 때문에
모든 학생들의 실기는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사실 꼭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EYD에 대한 정보는 요 정도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조금 더 수능을 보고 난 후에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이화여대대만큼은 누구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또 올해 이화여대의 실기가 조금 더 뭐 파월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에는 한국체육대학교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Let's go.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, feel like it's gonna be a bad day. Yeah, I'm tired of shit, and the coffee ain't hit yet, damn ain't that great. I don't wanna go to work, cause my boss is a jerk, and I'm not even that paid. I need a change in my life, cause I don't feel alive, and there's nothing that makes me happy.